우리는 시청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독설을 내뿜는 개그 콘서트의 독한 놈들이다. 비웃어? 우리는 본격적으로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다깰 거야. 너희들 내 얘기 듣는 순간부터 애들 아니야, 그냥 아저씨야. 내일 아침부터 성장통 대신 50견 올 거야. 잘 들어. 너희들 배 아프다고 찡찡대면 엄마가 이런 거 해줄 거야. 아, 배 아파,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이거 의학적으로 아무런 효과 없다. 오케이. 차라리 소화제를 사달라 그래. 오케이. 엄마 약국 가기 싫어서 수 쓰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어린아이들, 너희들이 뭐 잘못하면 아빠가 이런 행동 취할 거야. 너 이놈의 자식, 너 이놈의 자식, 몽둥이가 있어, 몽둥이, 몽둥이가 있어, 몽둥이, 몽둥이. 겁먹지 마라, 아빠 헐리우드 액션이다. 오케이. 근데 니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엄마가 몽둥이 찾아오면 그땐 잘못했다고 빌어라. 오케이. 나는 여자 만날 때 흑심 품고 만나는 남자들한테 이야기할 거야. 너희들 여자랑 1박 2일 여행 가려고 이런 수작 부리지? 야, 내가 너 어떻게 하냐? 너 오빠 못 믿어? 오빠는 다른 남자랑 달라. 웃기고 있네. 네가 왜 나랑 달라? 다른 남자들도 다 너처럼 얘기해. 여자랑 무박 2일로 여행 가자 그래놓고 왜 커플 자문만 챙겨가? 이게 다 곽한구 얘기야. 어, 나는 진짜로 1박 2일 여행 가려고 16박 17일 설득한 사람 처음 봤어. 사치업자인 줄 알았어. 어떻게 생각은 해봤어? 정말로 독한 놈이구만. 좋아. 나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여자들 환상 다깰 거야. 특히 여고생들 잘 들어라. 너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화장하면 이뻐 보일 것 같지? 나도 화장한 얼굴이야. 그리고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 특히 20대 중후반에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 잘 들어. 너희들 맞선 나가서 처음 본 남자한테 이런 질문할 거야.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장남인데요? 장남, 저는 장남 진짜 싫어하거든요. 죽는다, 진짜. 니들이 지금 남자 가릴 처지야? 오케이. 남자 구실만 하면 맞나? 오케이. 그리고 화장품 CF 광고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올 거야. 먹지 마세요.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너희 먹어. 독해. 너희는 발라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독해. 봤지? 우리 이렇게 독한 놈들이야. 다음 주엔 좀더 독한 개그로 찾아올 거야. 다음 주에 또 보자.